소시오들 진짜 소시오패스여야 돼요. 가짜 이게 소시오패스 아닌데 여러분이 오해한 건안 되고 진짜 소시오패스 만나서 여러분 건들 땐요.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속으로 욕하세요. 아이 뭔 또라이 같은 자식이 이런 식으로. 뭐래? 뭔 지랄이야 이렇게. 정신 건강에 되게 도움됩니다. 진짜 소시오패스 여러분한테 뭐 지적을 하고 훈계를 하고 하면 속으로 아이고 등신 같은 게 너나 잘해 이렇게. 제가 일부러 최대한 센 말들만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평소에 하는 말 아닌데 요 정도로 강력하게 쳐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당해요. 아시겠어요? 아니 또라이들한테 말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몰라요. 몰라인데 센 몰라죠. 아니 뭔 지랄이야 하는 건좀센 몰라죠. 신경도 쓰지 마세요. 자책하면 여러분이 진짜 정신병원 갑니다. 그런 소시오패스한테 걸려가지고 자책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정신병 와요. 진짜로. 저는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바엔 그냥 속으로 무시하고 쌩까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매운맛 몰라. 예. 그런 아니 여러분 인생을 망치려는 쓰레기들 말을 왜 신경 써주고 있어요? 무시하세요. 그거 몰라 하세요. 제발. 그럴 때 몰라 쓰세요. 몰라 괜찮아. 이건 순한 맛이고. 아까 제가 욕을 한 거는 이제 좀 매운맛으로. 에고도 좀 기분 풀어야 되니까. 에고도 좀 성나잖아요. 점잖은 에고는 몰라 하시고. 좀 열받은 애고는 좀 쌍욕도 하시라고요. 정신 건강이 좋아요. 뭐 욕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뭐 보살되려면 욕하지 말고 분노하지 마라. 이런 보살도 책 많아요. 저 티벳에 가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뺏기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소시오패스들이 쓰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고 자기는 이제 남탓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남탓하고 그거를 피해자를 정신을 흐려가지고 가스라이팅이 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자명한 거를 애매하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자책하게 만드는. 피해자가 또 자책하게 만드는 아주 악질이죠. 이런 데 대응하는 법은 몰라요. 몰라. 괜찮아. 자명. 자명해 그게. 몰라. 네말 모르겠어. 괜찮아. 자명해 근데 네말 자명해. 네가 뭐라고 떠들어도 난 괜찮고 난 모르겠고 근데 네 소리 네가 하는 소리 자명해 이겁니다. 근거 있어. 이렇게 나가면 가스라이팅 걸릴 리가 없겠죠. 발을 밟고 너왜내발 밑에 발 넣었냐고 라고 한대요. 이거 사람 잡을 놈이네. 내발 밑에 왜 내가 발 디딜렸는데 발을 밑에 빨리 대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그 말을 듣고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다고요. 선량한 사람들이. 그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순한 맛, 몰라. 매운맛, 족가. 아우, 제 입에서 이런 말안 어울리지만, 여러분한테 도움될까 봐 했습니다. 약간 매운맛이 좀 느껴지게 하려고.